자, 2차로 가서 이제 멈출 거예요. 저 앞에 정상까지 갈 겁니다. 그런데 이런! 허허! 아이고, 다시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. 미리 안 보이죠? 블박차는 아까 이쪽으로 오다가 버스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기 멈추려고 그러는 거예요. 블박차 빠른 것도 아니고요. 오른쪽이라서 안 보여요. 안 보이고, 요 SUV 때문에 안 보여요. 그런데 이렇게 튀어나옵니다. 저 앞에 횡단보도로 가서 건너야 되는데, 차와 차 사이에서 갑자기 우산을 쓰고 튀어나옵니다.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차대 보행자 사고는 차가 잘못한 거예요. 경찰에 가면 차가 가해자로 돼 있잖아요. 가해자가 더 잘못한 겁니다. 그러면서 보행자 40, 자동차 블박차 60을 얘기합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블박차가 더 잘못했다. 무단횡단자가 더 잘못했다. 무단횡단자 100% 잘못이다. 어떤 의견이십니까? 그렇죠. 여러분들은 100%가 3번이십니다. 무단횡단자 100%. 저걸 어떻게 피합니까? 블박차가 2차로 간게 잘못인가요? 잘못 아니죠. 쭉 가다가 버스가 움직이고 여기 비어 있어요. 비어 있는 2차로 정선까지 가는데 잘못 아무 문제 없죠? 정선으로 가죠? 저 이제 멈추러 가는 거예요. 멈추러. 근데 혹시 튀어나올 줄 우리가 잠깐 섰다가 오 없네 잠깐 섰다가 오네 그렇게 안 하잖아요. 여기 멈추면 되는 거잖아요. 안 보이면서 저렇게 우산 쓰고 전력질주하면 저걸 어떻게 예상할 수 있습니까? 예전에 블랙박스 없을 땐 저런 사고 50대 50 정도 봤어요. 지금은 100대 0이죠. 미리 안 보였고 저런 데 사람이 튀어나올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보이는 순간 넘어가고서 도저히 피할 수 없고 블랙박스 없을 땐 자동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했었지만, 이제는 국물도 없습니다. 무단횡단자 100% 잘못입니다.